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에베소서 5장에서 봉독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짧은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음이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때가 닥치면 그 속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씩 나타난다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한국전쟁 때 맥아더 장군이라든지, 그래서 이 난세가, 위기가 영웅을 만든다 하는 그런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중 한 사람인 영국의 윈스턴 처칠에게 어떤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잠깐 골머리 생각하던 처칠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다시 걷겠습니다. 처칠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여러분이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과연 처칠이 대답처럼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길을 다시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지요? 우리 사람을 동물과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비교가 할 수 없는 그런 비교입니다. 그런데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 사람과 동물과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은 미래를 계획하고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계획이 없이 살아가는 것, 무질서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계획이 필요합니다. 반성이 없이 살아간다면 성숙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반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 인간이 연약함, 한계를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면, 우리에게 허물과 실수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반성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반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반성의 삶을 통해 우리는 자기를 보며 성숙해 갈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이 잘잘못을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고쳐가는, 그것을 우리는 반성의 삶이다.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일일 삼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세 번 이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 번 이상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도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 판에 그나마도 하루에 세 번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반성이라는 말, 그래도 우리에게 느낌이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후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회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반성이라는 말하고 비슷한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다분히 부정적인 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처칠이 말도 결국은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한 달 반만 지나면 사람들이 구분해 온 대로 천년이 지나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다 이렇게 하는 시간이 옵니다. 지나가는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위해서 어떤 삶이 후회가 없는 삶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의 다른 뜻은 후회가 없이 살아라 하는 말이라고도 생각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 후회가 없이 살아라 하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후회가 없는 삶입니까?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 후회가 없는 삶입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문화 속에서 자란 우리들은 이 정직이라는 말을 어렸을부터 귀가 아프도록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가 그만큼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실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자녀들에게 정직해라, 정직해라, 정직해라. 성경에 나타난 정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곱고 바르다, 또는 깨끗한 마음의 상태, 의로운 상태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말로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것을 우리를 보게 됩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직하다 하면은 뭐 죄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인간이 본분에 따라 사는 것을 정직하게 산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만 성경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정직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정직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직한 삶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upright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위를 향하여 바르게 살아가, 바르게 서 있는 것,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정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만난다는 만남이라고 하는 의미가 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정직이라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직이라는 것. 창세기 3장을 예로 들어봅니다. 자락 전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교제하는 그 정기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즐겁고 기뻤는데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올 때 그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이 두려워 무화과 나무 뒤로 숨었던 것을 우리를 보게 됩니다.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정직한 삶이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느껴질 때 그것을 우리는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라.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정직을 기뻐하신 줄 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직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한 삶,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과 교제와 관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 자기 왕의 위치보다 왕의 자리보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그 위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물론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해야 되죠.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 정직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빨간불이 지나갔다. 이건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아무도 안 봤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했다든가 비난의 말을 했다든가 감사하지 못했다든가 하는 모든 것이 세상 사람 자연인으로서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든가 인기응변 비난을 말을 한다든가 감사를 하지 못한다든가 하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삶의 한 방편 내지 부분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사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자기 자신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진다. 한 사회는 정직한 사람들을 통해서 발전되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에 대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정직이 바른 의미를 깨닫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결코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는 후회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충성의 삶이 후회가 없는 삶이 됩니다. 정직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듯이 충성도 역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충성은 명령을 행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표현대로 한다면 충성은 순종이다 이런 말입니다. 충성은 순종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이란 다시 말하면 순종의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순종의 기본적인 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는 충성의 삶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원하는 우리들이 말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든 그런 것들은 서로 다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한문을 우리가 뜻글자라고 하죠. 한문의 충성 충자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가운데 중자가 있고 밑에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마음 한가운데 움직이지 않도록 못을 박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것을 이렇게 그 풀이를 합니다. 입구에 마음심을 못을 박는 것. 그죠? 입구에 마음심하고 못을 박는 것. 말과 마음이 서로 다르지 않게 하나로 못을 박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 아주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한 말이나 한 번 결심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비하면 우리는 말이나 행동, 결심한 것 참 너무 쉽게 바꾸죠. 상황에 따라 바꾸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충성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이 이 땅 위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라. 충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은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모세의 충성스러움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모세에게 허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께 그 충성되게 보여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그 나름대로 허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부분 모세의 어떤 부분 때문에 모세를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충성된 모습일까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성경은 신앙은 항상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적다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셨다면 그것으로부터 신앙이 출발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는 거기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집이 세워질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하고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하고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빛과 소금처럼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적어도 우리들이 마음속에는, 그리고 우리들이 자녀들을 가리키는 그 교훈 속에는 이것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아니고 너는 유익한 사람이 되어라, 사회가 너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너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는 아닙니다만 참 우리 한국 가정에서 이게 좀 어렵죠. 우리 한국 가정에서는 무조건 좋은 것 딱 가리 최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린 자라왔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바꾸자는 겁니다. 바꾸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가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되죠. 세상 사람들이 전부가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일어날 이유가 없죠. 유익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유익한 사람들이죠. 유익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일, 영적인 일이든지 신앙적인 일이든지 육적인 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영육의 어떤 일이든지 정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내가 이 결박당한 것, 이렇게 밧줄에 묶여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거를 빼놓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지금 자기는 재판을 받는 자리에 있어요. 자기를 재판하는 재판관이 앞에 있습니다. 총독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우리가 우리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버지같이 살아라, 너희는 어머니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귀한 삶을 사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 마디 말입니다. 세 문장으로 이루어졌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세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바울이 원했고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 이 짧은 세 마디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맞추,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충성되게 살 수 있습니까? 충성된 삶이 후회되지 않는 삶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이 복음사에게, 하나님이 사명에 충성하게 한 그 근거가 거기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간단하지.
사도바울이 어떤 대단한 것 가지고 대단한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엄청난 것을 가져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충성했던 것은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을 다해 충성한다.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이겁니다. 바울과 우리의 차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바울처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에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거기서 충성의 삶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충성의 삶이 나옵니까? 우리의 일에 충성할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맡겨진 크고 작은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삶이 후회가 없는 삶입니까? 인내의 삶이 후회가 없는 삶입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 견디는 것, 이거 고통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 고통이에요.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왜 인내하지 못합니까? 왜?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입니다. 자기의 고통이 없이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는 참 얼마만큼의 자기 훈련이, 고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두 번 생각해보고 한두 번 트라이 해보고 안 된다고 그저 포기하는 그런 삶 속에서는 여러분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내는 모든 고통의 최고의 치료약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어려운 환경 부딪힙니다.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 바로 인내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약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 얼마나 많은 고통이 뒤따릅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눈물,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이 거기에 있었기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조급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점점 조급해지는, 빨리빨리라고 하는,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인내하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 이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참아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 참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아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 참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더 많다는 겁니다. 화가 날 때 우리가 한 번만 참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도 우리가 그 한 번을 참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더 커지는 것. 하고 싶은 말도 내가 한 번만 참으면 되는데 이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한 번 참지 못하고 뱉어버릴 때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제 참는 훈련을 하자는 거죠.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참는 훈련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 영광을 얻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뒷면에서 계속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참는 훈련을 하자는 거죠.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참는 훈련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 영광을 얻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잠시 받는 환난은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한다고 하는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참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은 바로 그 고통 뒤에 있는 소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오래전에 그 설교 시간에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유대인 친구 한 사람하고 독일 친구 한 사람하고 한 대학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합니다. 아침마다 이 유대인 친구는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웁니다. 저도 그 외웠는지 지금 다 오래돼서 잊어버렸습니다. 히브리어로 그 외우는 걸 듣고 이 독일 친구가 그걸 따라 배웁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학교 나가기 전에 둘이서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암송을 하고 그런 하루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틀러가 이제 그 유대인을 모두 몰살하기 위해서 독일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갑니다. 어느 날 이 독일 친구가 학교를 갔다 오니까 자기 아파트 앞에 군트럭이 한 대가 서 있습니다. 놀라서 뛰어가 보니까 이미 자기 유대인 친구는 그 트럭에 태워져서 이제 막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끌려가면 죽는 겁니다. 차는 막 떠날 때 이 독일 친구가 그 자기 유대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차를 쫓아갑니다. 그럴 때 그 유대인 친구가 그 군트럭의 휘장을 이렇게 열고 내다보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그 자기를 향해 쫓아오는 손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쫓아오는 그 독일 친구를 향해서 시편 23편을 빙긋이 웃으면서 암송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최고야. 이제 그것이 그 친구를 마지막 본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그 친구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소련이 2차 대전에 그 저 참전 포고를 하고 독일하고 이제 전쟁을 하다가 이 독일 친구가 소련군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군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많은 포로들이 있고 이제 그 장교가 재판관이 되어서 이제 한 사람씩 한씩 거기서 즉결 처분을 합니다. 이 사람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라 하니까 이 친구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옛날 자기 유대인 친구로부터 그 배웠던 시편 23편을 거기서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똑같은 운명 아닙니까? 그 친구도 그렇게 죽고 자기도 이제 죽을 판이니까 그 친구가 죽음 앞에서 정말 빙긋이 웃으면서 시편 23편을 암송했던 것처럼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자기도 이제 곧 죽기 전에 나도 그 친구처럼 한번 해보겠다는 그 생각에서 시편 23편을 그 소련군 장교 앞에서 외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 히브리어로 외우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죠. 자기 앞에서 자기를 재판하고 있던 이 장교가 소련 장교가 벌떡 일어나면서 그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같이 따라 암송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유대계 소련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련 장교가 나는 석방이다 하고 풀어줘서 독일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독일 어느 대학의 교수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이제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 정말 빙긋이 웃으며 시편 23편을 외울 수 있는 그것이 저는 직접 책에서 읽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하고 여러분은 설교 중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듣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 입장에 여러분 한번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쉬운 일일까요? 그럼 무엇이 이 친구들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죽음 앞에서 소망이죠.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그 친구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느냐 어려운 환경 중에 있느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였던 벽에 부딪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인내의 삶 약속을 굳게 붙든 사람은 후회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와 기쁨의 삶까지도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과정에서 육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의 삶은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왜 좋습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왜 좋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써서 문제죠. 원래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참 좋은 뜻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랑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 이런 모습은 기대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러시아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둥글다. 사랑은 원이다. 동그라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랑은 끝이 없다 하는 말이에요. 사랑이 끝이 없다 하는 그 말은 사랑은 후회가 없다 하는 말로도 이해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0장 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 있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걸 우리는 반대로 다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쓴다면 어떻게 쓸까요? 허다한 죄를 덮지 못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다. 그렇죠. 같은 뜻이겠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는 그 말하고 허다한 죄를 덮지 못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지식은 비판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아무개 집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없고 자기는 의로워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절대로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허물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사랑이 없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게 사랑이 없을 때 상대방의 허물이 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권의 관계도 마찬가지. 남편의 아내가 남편의 허물이, 아내의 허물이, 자식의 허물이, 부모의 허물이 눈에 보입니까?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처럼 나도 잘못할 수 있거든요. 허물이 보이는 것은 사랑이 없다고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내게 정말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말이 잘못한 부분까지 무조건 보이지 않아야 된다, 그것까지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잘못이 허물이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내게는 더 크게 보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덮죠. 덮지 않습니까? 내 가족 식구들이 허물이 있다면 그건 덮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믿음 공동체의 영적 가족입니다. 제가 항상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영적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육적 가족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다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가족이니까. 그렇다면 우린 영적 가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같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허물도 가끔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덮어야죠. 그게 영적 가족입니다. 여기서도 우리 같이 살고 천국 가서도 같이 살 거 아닙니까? 천국 가서도 같이 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덮지 못할 이유가 없죠. 덮어야 합니다. 그렇게 덮어주는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은 후회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기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엇을 기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무엇을 기대하는 사랑, 그것은 아주 어린애의 사랑이죠.
성숙한 사람의 삶은 사랑은 어떤 사람이 사랑입니까? 무엇을 해줄까를 찾는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저 사람을 도울 것이 무엇일까? 저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해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누가 안 해줬다고 섭섭해하고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한 공동체 안에 두셨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의 부족과 허물을 채워주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서 부부를 만들어 주신 거죠. 누가 누구보다 낫습니까? 누가 누구보다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향한 뜻을 함께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부부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 속에 담아두신 그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해주기를 원하는 사랑을 하자는 거죠.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채워줄 것인가? 무엇으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무엇으로 저 사람을 세워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한 가지 모델을 주시죠. 사랑의 모델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모델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었죠.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버려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증거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후회가 없습니다. 또 후회가 없는 사랑만 진정한 우리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후회가 없을 뿐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기를 원한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후회가 없는 삶은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후회가 없는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충성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인내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금년 한 해 이제 1년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지나면은 지나가고 새로운 천년이 온다고 세상 사람들은 들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보람 있는 삶, 후회 없는 삶, 세월을 아끼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정말 하루하루 감사함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